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GM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 LG화학의 주가도 많이 영향을 받았고요. 지금 추가로 리콜이 됐는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번에 이제 한번 리콜해서 이제 한 900억 정도 충당금을 쌓은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게 지난 주말에 또 뉴스가 나와버렸죠.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 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뭐 당연히 안 좋은 거 리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2019년 이후에 출시된 그 GM 볼트 차량이 또 있습니다. 7.2만 대 정도 좀 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제 추가 리콜이 들어간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 사실 정확하게 뭐 어떤 뭐 이유다 이거는 조사를 좀 해봐야 되니까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이제 언론 기사나 이제 증권사 보고서를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배터리 셀이죠. 그 배터리 안에 그 응급 태바고요. 거기에 또 들어가는 분리막을 또 제조하는 데 좀 결함이 발생을 해서 화재 사고가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좀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조 쪽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선제적으로 좀 화재 사고가 좀 발생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우려감 때문에 이제 미리 좀 리콜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100% 보통 우리도 뭐 스마트폰 충전할 때 급속 충전하거나 100% 완충을 자주 하면 이게 배터리가 되게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사실 이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차주분들이 당연히 뭐 이렇게 100% 급속 충전을 많이 선호를 하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배터리가 무리가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 뭐 80%까지 제어를 하면 좀 안전하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제어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나온 이제 GM의 이 볼트 같은 경우는 뭐 100% 완충을 했을 때 좀 이런 좀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좀 리콜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일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는 뭐 아직은 알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아직 우리가 좀 판단하기 어렵고 LG화학도 어쨌든 이제 대처를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충당금을 앞으로 더 쌓아 나가겠죠. 근데 이게 이제 주가에는 당연히 또 이게 계속 그 적자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제 좀 그 외국인들의 또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에 좀 급락의 원인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첫 번째가 아니고 이미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LG가 이제 글로벌적인 시장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지 그게 또 주가로 저는 표현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금액도 금액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더 나오면 어떡할까 이 우려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 번으로 그냥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뭐 작년부터 이어졌던 그 현대차 코나 전기차 관련한 이제 리콜 사태가 한번 있었고 그때 이제 좀 잘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GM에서 사고가 또 생겼고 근데 이게 전기차 배터리가 아직 사실은 완벽한 제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런 좀 사고에 좀 노출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저는 이런 사고들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신차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대부분 나오는 거 보면 다 과거 차량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계속 지금 리콜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데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1,138억 원 정도의 추가 충당금을 쌓을 것으로 일단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3분기 실적에는 좀 반영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LG화학에 대해서는 정말 무한 러브콜을 보내던 그 투자자가 외국인이거든요. 네, 작년에 맞습니다. 그 물적 분할할 때도 개인 투자분들마저도 그냥 이제 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주식을 다 많이 파셨는데 외국인은 그 물량을 다 받아가지고 사실 100만 원까지 주가를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LG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신규 상장이 이제 연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돼 있는데 그거 앞두고도 아 이거 이제 매력 없는 거 아닌가 했는데도 외국인들은 그냥 아랑곳 안 하고 계속 샀습니다, 주식은. 근데 어제는 일단 이제 실망을 한 것 같아요. 좀 엄청나게 좀 매도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쏟아지긴 했는데 결국에 그 LG화학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식으로 화재 사고 리스크가 좀 있으면 어떡하냐. 아마 그런 좀 식의 좀 매도가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이게 전 세계에서 뭐 미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아직은 큰 리스크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LG화학이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투자도 하고 있고 이 물량이 미국 시장 전체 한 8%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적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우려하는 거는 지금 GM과의 관계가 이러면 또 안 좋아지면 어떡할까
근데 일단 GM과 지금 LG화학은 2조 원짜리 공장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히 이게 사실 또 쉽게 파트너십을 깨기도 어렵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차하고도 LG화학 사실 이제 좀 미묘하게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 얘기들이 예전에 한번 나왔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 인도네시아 공장 딱 하기로 했어요, 또. 그러니까 그런 좀 리스크는 물론 있지만 어쨌든 그 GM과의 뭐 합작 공장은 계속 예정대로 건설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안 좋은 것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뭐 앞으로 더 이상의 뭐 리스크만 없다면 이 글로벌 5강이죠. 거기에 파나소닉, 그 CATL 이 체제는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사고들이 자꾸 나는데 누가 이 시장에 뛰어들겠어요. 막대한 손해를 보고, 그다음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도요. 배터리를 하고 싶겠죠. 근데 하기가 되게 힘든 게 이런 리스크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 후발주자들은 더욱더 기술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또 화재 사고 나면 회사 하나 그냥 문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뭐 조단위 손실이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뭐 당장은 좀 부정적이겠지만 이 5강 체제를 더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는 나중에 또 약이 될 수도 어떻게 보면 있는 거니까,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한번 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장의 손실은 어쩔 수 없지만 오히려 진입 장벽을 더 높여버려서 네. 지금의 위기만 잘 극복을 하면 오히려 또 네. 좋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또 다른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LG화학이 너무 많이 미끄러져서 네. 이러다가 2차전지 관련주들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네. 걱정이 좀 있었는데 또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그 삼성 SDI고 SK이노베이션 오히려 주가가 올랐어요. 네. 네, 급등을 했는데 일단 반사의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화학이 좀 안 좋으니까 LG화학 수주가 저러면 좀 주춤해져서 삼성과 SK가 따내지 않을까. 특히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어차피 중국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는 뭐 존재감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유럽에서는 이제 중국과 이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미국은 거의 한국의 동무대거든요, 지금. 예, 그런 상황에서 LG가 저렇게 좀 위기에 봉착하면 삼성과 SK가 수주를 많이 따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붙어서 주가가 좀 동반해서 좀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화되는 모습이었고, 2차전지 전 섹터가 좀 빠진 건 아니고요. 그리고 LG화학에 이제 관련된 납품하는 기업들은 좀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포스코 케미칼이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네. 주로 이제 그 LG화학의 뭐 양극재라든가 음극재를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주가가 좀 미끄러졌고, 에이프로 같은 이제 장비 회사들도 약간 좀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좀 그 하락을 했는데, 다만 이거랑 별개로 어쨌든 LG화학도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소재 사업도 지금 투자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큰 문제 될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모르는 거죠. 이게 점유율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여기서 정말 또 한 번 터지면 어떡할까, 이런 이제 불확실성. 그게 밑에 있는 밸류체인까지 좀 악영향을 주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럽게 주가를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SK이노베이션은 또 상승을 했고, SK가 또 계속해서 소재 쪽으로도 막 쫓아오려는 네. 움직임들이 보여요. IPO도 하고 지금 뭐 합병도 하면서 강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쪽에서의 또 경쟁도 굉장히 심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SK랑 LG화학하고 사실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LG화학이 물론 이겼죠. 이겨서 이제 합의를 받고 2조 원 정도. 아마 이번에 그 이 리콜 관련해서는 LG화학 같은 경우 아마 그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받는 1조 원 가지고 아마 충당을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SK가 지금은 좀 많이 또 쫓아온 상황이고, 특히 수주 잔고 면에서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지금 그 LG화학이 1,300기가와트 정도 수주 잔고를 확보를 해놨대요.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180조 가까운 돈이거든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딜을 이어서 전 세계 2등 업체가 SK이노베이션이에요. CATL도 아니고. 네.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돈으로는 13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매출액이. 그래서 굉장한 이제 수주를 좀 따냈는데, 그래서 이제 SK이노베이션도 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결국에 이제 상장을 또 예, 하는 수순으로 가는데, 이제 주주분들은 당연히 좀 불편하시죠. 이 IPO가 굉장히 어쨌든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데, 또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또 받아내야 되거든요. 이게 그대로 가면은 뭐 당연히 경쟁회사에 비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의 또 그 가칭 SK 배터리죠. 배터리에 뭐
이 상장은 좀 불가피한 좀 측면도 일부 있는 거 아닌가. 다만 이제 아직 상장 일정이나 이런 건 결정된 건 아니고 아마 내년 정도에 좀 추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또 SK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했는데 이 이슈가 있었어요. SK 머티리얼즈와의 또 네. 합병 있었거든요. 앞으로의 그 예상되는 효과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올해 사실 가장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SK 이제 최태훈 회장이 그 파이낸셜 스토리라고 네. 그걸 이제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 거기서 뭐 그린 사업이나 뭐 소재 산업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가총액을 일단 140조 원까지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2025년이면 몇 년 안 남았는데 시총이 140조 원이면요.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SK 주가가 26만 원, 7만 원 하는데 이게 200만 원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이제 예고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좀 자신 있는 의견은 좀 필요겠는데 그리고 나서는 주가는 오히려 되게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죠. 네. 항상 대기업들 저렇게 얘기만 해놓고 뭐 제대로 하는 건 없고 사람들의 네. 심리가 항상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우리는 거짓말 안 한다. 이걸 딱 확실히 언급을 해준 것 같아요. 뭐냐면 머티리얼즈를 그냥 합병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SK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지주회사에 다 똑같아요. 지주회사의 숙명이 자회사가 상장돼 있으니까 이 자회사 가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데 그거 가치에 한 30에서 50% 할인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굳이 뭐하러 지주회사? 그쵸. 이게 좋으면 이걸 사지. 근데 SK는 지금 전략이 바뀌어버린 게 좋은 자회사를 그냥 합병해버려요. 그러면 지주회사 매력이 오히려 올라가죠. 왜냐하면 머티리얼즈는 세계적인 소재회사예요, 반도체. 거기다 이제 이번에 음극재 사업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 회사를 이렇게 딱 흡수합병을 해버리면 사람들의 선택지가 그럼 지주회사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주회사가 이제 디스카운트 받을 일이 없네? 그럼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또 어떤 합병이 또 되게 할지 모르겠지만 SK가 그런 걸 확실히 보여줬고 주주 가치를 증대시키는 움직임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SK가 그리는 밑그림은 일단은 지금 첫 그 그림은 좀 잘 그려놨다. 그래서 계속 SK의 좀 행보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뭐 배터리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경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도포 캐 시간입니다. 배터리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말씀을 드리셨듯이 SK와 SK머티리얼즈 합병 소식이 주목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SK는 반도체와 2차전지 쪽에서 인수합병과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유망한 SK그룹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SK와 SK머티리얼즈는 지난 6월부터 합병 논의를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1, 2년의 투자가 글로벌 시장 판도를 좌우할 것이다 라는 판단에서인데요. SK머티리얼즈는 SK그룹의 2016년도에 인수가 됐는데 인수합병과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 대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SK는 그동안 축적한 투자 관리 역량과 SK머티리얼즈의 첨단 소재 사업 노하우를 합해서 글로벌 1위 반도체 종합 소재로 도약한다는 구상인데요. SK 측은 합병 이후에도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실제로 SK머티리얼즈는 주주는 연간 배당액이 4,000원에서 11,045원으로 2.8배 증가하는 효과를 누리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SKC입니다. SKC는 SK가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소재 차세대 기술 확보에 주력해왔다는 것을 방증하는 기업인데요. SKC는 지난 2019년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동박을 제조하는 국내 업체 KCFT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KCFT는 SK 넥실리스로 출범해서 2025년까지 동박 생산 능력을 5배 많은 20만 톤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코타키나 발루의 첫 해외 동박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완공이 된다면 동박 생산 능력은 현재 생산 능력보다 한 3배 많은 연간 10만 톤 규모에 달하고요. 하반기 중으로는 폴란드와 미국 동박 신규 공장 건설 계획도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흐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SK아이테크놀로지입니다. 작년 기준 SK아이테의 리튬이온 전지 분리막 사업은 글로벌 1위, 올해 6월 기준 배터리 사업은 누적 수주액 기준 글로벌 3위를 달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SK아이테는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는데요. 역시나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초에는 3억 제곱미터 규모였던 생산 능력이 올해 연말에는 13억 6천 제곱미터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폴란드와 중국에서 증설 중인 공장이 완공된다면 2025년에는 40억 제곱미터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SK그룹주 안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유망한 종목들 만나보셨습니다. 네, SK그룹 안에서 지금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좀 주가 추이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LG화학이 정말 많이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네네. 앞으로에 어떻게 회복을 할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도 영향을 줄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약간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뭐 조단이 또 이렇게 손실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죠. 해결이 되는 거에 따라서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일정 연기는 좀 불가피할 가능성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결국 이게 그 IPO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연기 정도로 좀 보신다면은 그 IPO 하는 것 자체는 좀 취소될 가능성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결국 이거는 LG그룹이 어떻게 하느냐에 저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빨리 뭐 만약에 이제 조사 결과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면 빨리 좀 얘기를 해주고 주주들하고도 좀 많은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뭐 그 리스크가 없는 쪽으로 또 언급들이 좀 나와주면 또 언제 그런지 주가는 회복될 것 같고 또 LG화학의 또 경쟁력은 또 세계 최강 수준이기 때문에 또 생산 능력도 어느 기업도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전 주가는 다시 회복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한두 달 정도의 좀 이 충격에 의한 좀 기간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또 SK는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향후에 좀 예상했던 대로 SK그룹이 예상했던 대로 SK 주가가 좀 레벨업이 될까요? 네,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오히려 또 이제 LG그룹이 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시선이 좀 이제 SK쪽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SK그룹이 뭔가 지금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소재 한마디로 이게 우리나라가 가장 부족했던 게 많이 아시겠지만 소재가 항상 일본한테 밀렸잖아요. 네. 많이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국산화하고 있고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도 지금 이게 배터리하고 반도체는 세계에서 가장 성장하는 산업이잖아요. 여기 소재를 일본한테 예전에 많이 넘겨줬는데 이게 지금 이제 대부분 국산화를 통해서 많이 이제 그 확대가 되고 있고 SK그룹이 또 이런 합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키워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저는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또 SK그룹 주가에도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SK의 그 배터리하고 2차 전지에 관련된 그 밸류체인이나 관련된 기업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면밀히 또 검토하셔가지고 투자를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이슈가 또 나오니까 역시 배터리는 소재 쪽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네. 드는데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두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배터리 관련 중에서 사실 이제 삼성 SDI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SK 이노베이션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것도 역시 뭐 물적 분할 때문에 투자 가치 없다고 보시는 분도 많지만 지금은 배터리 가치가 거의 없어요.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시가총액 계산해보면 정유하고 SKI 테크놀로지 분리막 회사 지분 가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저평가돼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또 어쨌든 수주장고 세계 2위니까 그 가치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 얘기만 했지만 장비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투자 들어가면 그래서 PNT란 기업이 있거든요.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그래서 2차 전지 전극 장비를 좀 제조하는 업체인데 특히 전기차 공장 이제 증설할 때 당연히 수혜를 받는데 소재 업체 대비해서 70%나 지금 저평가돼 있다고 합니다. 이 밸류에이션이 그렇기 때문에 PNT 같은 이제 장비주도 한번 오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GM 리콜 사태와 관련해서 LG화학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배터리 관련돼서 전반적인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